지난해 완성차 업체들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액이 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저 날개를 단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됩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주말 특근거부로 인한 생산 차질, 파업으로 인한 생산 경쟁력 악화.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노조 문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액은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생산 차질 대수는 15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에 피해가 몰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7월과 8월 파업 기간과 잔업 거부, 특근 거부 등을 합쳐 총 8만 2천여 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매출로 환산하면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아 자동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파업으로 6만 3천여 대의 생산 차질과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이 밖에 한국 GM도 지난해 여름 파업으로 인해 2만 대가량의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상반기 내내 아직 시작한 신차들이 없고, 또 주말 특근 자체를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급 물량 해소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반면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계한 실적에서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3배 이상 늘어난 1조 3천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토요타의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엔을 넘어선 것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직전인 200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니산과 혼다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요인은 단연 수출에 유리한 환율입니다. 노조 문제와 환율 문제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 실적 개선 노력과 함께 하루빨리 노사 화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